수준이 이 정도인가 우리가. 아 정말 내 꼴? 어제보다 잘해? 어? 야라 근데 저 리플레이 진짜 잘해. 패스를 아예 못 읽겠다. 저도 뭔가 빡 더 많아. 숫자 26번 있으면은 내 37번 잡고 있으면 26번 누가 백업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잡으라고 이것도 내가 잡으라고 그러고 이거 잡으면 이거 안 잡는다 그러고 내가 어제 그랬다니까요. 어.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화낼 필요도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말. 내가 네. 계속 스프린트를 못해. 근데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환하면 되는데. 근데 뭔가 여기 맡고 있는데 좀 그 뭐 형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들어와주면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데. 우리가 형한테 두 명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압박 바로 당할 것 같아서. 우리가 문제가. 상대팀 잘하는 데는 그런데 애매하면은 뒤로 돌리고 다시 전환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한 번에 1차원적으로 앞으로만 갈라 하니까. 재현아 네가 진수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네가 그까지 쫓아가니까 계속 진수랑 니랑 너무 붙어있어. 내가 또 나가기에도 민호 형이 있어 앞에. 그러니까 아예 누가 간다고 진수한테 그냥 넘기고 니 약간 하면 가운데 좀 지켜야 될 것 같아. 너랑 진수랑 장군이가 계속 얘네들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니까 니네들이 계속 끌려다녀. 네가 그냥 아예 아싸를 올리고 네가 진수한테 커버를 해달라 해줘. 그러니까 둘이 계속 겹치니까. 아니 근데 미드필더가 한 칸 우리랑 겹치니까 중앙에서 다 올라와. 지금 현성이랑 재북이 형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. 차라리 네가 올려서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. 얘기 다 했어? 이렇게 얘기 잘하면서 안에서 얘기 좀 해. 저 안에서. 야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기서부터 나올 때부터 계속 떠들어. 니들끼리 뭐 어떻게 움직이니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. 저기서 싸우고 지지고 먹고 쌍욕을 해도 돼. 여기서는 쉬었다가 다음에 어떻게 후반전에 나갈지 그거 생각하라고. 네. 니네 둘은 얘기 안 하는데 왜 바꿔서 했어? 아, 네, 그... 지시가 안 들어갔는데 니네 왜 바꿔, 니네 맘대로. 뭐냐, 올라갈래? 아니야, 형이 하는 게 낫다. 그냥 내가 여기 할게, 여기가 낫다. 오늘 왜 갑자기... 자기도 모르게 내려간 거야, 그냥. 바꿔야지 좀 그... 좀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약간... 그걸 왜 니네가 판단해? 그럼 우리 맨날 똑같은 니네 잘하는 포지션만 해볼래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그럼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전술을 계속 그냥 똑같이 하지 뭐하러 해 그러면. 그럼 그거만 하는 거야. 그럼 니네 맨날 읽혀가지고 공화만 못 차잖아. 우리 패턴 똑같아가지고 한국 팀들 하면 니네 공화만 못 차. 얘 공화만 못 차고. 니네 다 똑같아. 다 아니까. 니네 부상당하고 니네 선수 없으면 어떡할 거야? 빠지면. 그 포지션에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럼 그 전술 못 쓰겠네? 그럼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 데뷔해서 하는 거 아니야. 지금 당장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. 얘기했잖아. 전준일의 목표가 뭐야? 나중을 위해서.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훈련 전지 훈련 아니야. 네. 네. 어? 네. 전반전에 얘기한 거 준이 내려오면 음기 들어가고 남겨 때려주라는 거 한 번도 안 했어. 그거 한두 가지 보려고 너 거기 갖다 놨는데 니네들이 그 바꿔버리면 내가 여기서 전반전 나가기 전에 백날 떠드는 거 아무 소용 없지. 그잖아. 죄송합니다. 쟤네 패스 들어오는 거 다 2선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. 이렇게 가운데 몰려있다가 딱 잡으면 여기서 나가면 때려주는 거 아니면 여기서 때려주는 거 뻔하잖아. 네. 알아? 근데 왜 안 막어? 네, 여기 갈게. 오케이. 왜 나가냐, 재현아.
오케이. 이런데 이럴 때 가진 거야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컴. 야, 여기 스트라이크 한 명이었잖아. 얘가 나가면 끌려나가야 돼? 왜 끌려나가? 있어, 얘 나가면 얘가 들어온단 말이야. 스트라이크가 나가고 상대 미드필드 들어오잖아. 넌 서 있으면 얘 들어오는 거 같이 따라가면 돼. 네. 진수는 얘가 킥을 하려고 그러는데 멘티보다 어떻게 앞에 가 있어, 여기. 진수야, 뒤에 봐야지. 네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이거 왜 여기 가 있는 거야? 라인 맞추고 있었어. 그거 라인은 너 혼자 맞추고 있는 거야. 얘네들은 몰라, 지금. 어, 옆에. 얘네들은 계속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이드 가면은 그냥 침투해갖고 뒷공간에 때려놓고 계속 그거에 당한 거라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후반전에 좀 상대가 킥하려고 하면 미리 떨어지고 백패스하면 또 올라와주고 어? 그렇게 좀 하자고. 알았지? 네! 네.